오늘 이 두 분을 전화로 연결을 좀 해야 되는데 두 전화가 다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저희 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오늘 수요일 아는 경찰 전화로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두 분 모두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중에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진 50대 가장의 사연이 알려져서 안타까움 더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예,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예. 예. 기은배 팀장님은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연결되는 대로 바로 좀 모시도록 하고 전화로. 먼저 그 고인이 되신 분의 딸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진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예. 뭐 사건의 전개는 9월 9일 날 인천 을왕리에 있는 이 50대 가장분이 그 밤 시간에 네. 치킨 배달을 하는 와중에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한 가해 차량이 역주행을 통해서 넘어와서 사고가 나고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그리고 그 사연이 조금 안타까운 왜냐하면 그 뭐 저 치킨 배달을 해야 되는 종업원 대신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가해자들의 여러 가지 그 좀 이해 못할 여기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갖고 좀 공분이 일어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 사고를 낸 가해자가 사고 당시에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119가 아닌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 이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당시에 그 가해자가 운전을 했고 옆에 동승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동승자하고 가해자가 당시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우선하는 게 뭡니까? 피해자 구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119 사람이 다쳤으면 119 신고하고 또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 변호사한테 통화한다는 건 자기가 면책을 어떻게든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통화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네. 일반 시민들이나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럴 수 있냐. 사람이 지금 다쳐서 그때까지 사망한지 몰랐으니까요. 사람이 다쳐서 길가에 누워있으면 당연히 고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떤 법적 조치 때문에 변호사한테 통화를 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의 공분이 더 큰 거죠. 이런 공분에다가 그 배달 앱에 뭐 그 치킨 배달이 늦어지니까 손님이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또 딸이 안타까운 답을 써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아프셨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청원에 57만 명 넘게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적인 공분이 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지금 상황이죠.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그리고 종업원 없이 자기가 스스로 배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거기다가 음주운전을 재범함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 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같이 상승돼 갖고 지금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아까 말한 대로 경찰 신고보다 아니면 119 이것보다 또 본인 이제 변호사 때문을 먼저 불러서 그렇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망하신 분이 그 칠남매 중에 막내라고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런 사신 분 열심히 사는데 그 술 먹고 운전, 음주운전은 사실은 인청업 때문에 상당히 강해진 건 맞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벌이 막힌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단속도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이 계속 줄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사망사고 나니까 국민들이 볼 때에는 왜 술 먹고 운전하는 걸 강하게 처벌하느냐 네. 이런 대한 어떤 압박감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공부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윤창호법 적용됩니다. 예상되는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지금 법상 특정범죄 가중 처벌 김은혜 팀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법률 5조 11하에 1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주나 약물로 처벌하게 되면은 음주로 약물로 해서 운전해서 사망사고나 상해사고 났을 경우에 사망하게 되면은 무기징역이나 징역 3년 이상의 처벌할 수는 있어요. 네. 이 건 관계에서는 징역 3년을 처벌할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 이제 법의 양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도 뭐 한 7년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또 합의를 하게 되면은 또 양형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처벌을 뭐 2, 3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극단적인 예로 징역을 때리지만은 집행유예로도 가능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보통 그 판례라든가 이 관행 여러 가지 양형 기준 관련된 부분에서 네. 그렇게 엄격한 처벌이 안 돼 왔다. 유흥청업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법률가분들도 걱정하시는 거는 네. 이게 많아야 뭐 아무리 많아야 뭐 8년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해놓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그 구호 조치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의 어떤 사법부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네. 너무 느린 것이 아니냐. 국민적 감정과는. 네. 그래서 좀 그런 걱정은 듭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은 분명히 듭니다. 음주운전자도 그렇고요. 그 음주운전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 이 차량 주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차량 그 벤츠를 실제 차주인데 차주가 사실상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언론상 예. 보게 되면은 그 네 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기니까 그 운전하신 여성분하고 33세예요. 옆에 동승자가 47세 남성분인데 그분들이 술 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허용했다 그러면은 이게 방조범도 가능한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언론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너가 운전을 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동승자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방조범이 아니고 교사범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옆에 동승했던 사람은 당연히 술 먹은 것도 같이 먹었었고 네. 또 운전을 그분들 시켰고 또 하는 걸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주를 한 뒤에 운전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경찰에서는 방조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조 혐의 입건하게 되면 이제 주범의 한 2분의 1 정도 형을 받는데 네. 지금 내게 나오는 걸 봐서는 방조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사까지 했다. 그러면은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펜션에 CCTV 다 찍혀 있다는 보도를 좀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배상훈 팀장님? 예,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도 그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문을 열라고 하는데 문을 키를 통해 열어주고 그러니까 무선 키를 열어주고 아마도 키를 뭐 던져갖고 밖에 했다 뭐 이런 정황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방조보다는 그러니까 네가 저기 뭐 운전해라는 방식의 거라고 하면은 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것이 정황이 연결된 것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젊은 청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끝에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또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요. 지난주에도 대낮에 음주 차량이 6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 지난 6월 6일 날 오후 3시 30분 경인데요. 네. 그 서대문구 도로에서 그 낮술을 마신 그 50대 남자분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은 거예요.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가로등 옆에 있던 그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동생인데 네. 6세 아이가 그만 가로등에 맞은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옮겼는데 사망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프랜차이즈점에 햄버거를 사러 갈 때 혹시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놓고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오히려 애들을 지키려고 아이를 놓고 갔는데 그만 기다리 그 길가에 있는 애를 갖다가 바로 그 음주운전을 받은 바람에 가로선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 어쨌든 대낮에 만취해서 운전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아무튼 이 운전한 것 때문에 그 안타깝게도 6세 아이가 그만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전만 해도 윤창호법 우리가 얘기하고 보도하면서 아침에도 술이 안 깨면 운전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도 음주단속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오고 나서는 지금 거리에서 음주단속 거의 안 하죠, 지금.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길가에서 예. 경찰관들이 이걸 하는데 코로나의 전염 위험성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데 많이 좀 조심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전염 중간에 전염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또 이제 이 음주운전자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게 이게 참 아련이하네요.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업매 팀장님?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일단 무조건 차단해가지고 전체 하는 건 아니고 선별적 단속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감기 같은 경우도 이제 되는 게 귀접촉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뛴다는 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이 이 낮 같은 대낮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골목이라든지 여진 곳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단속을 뜸한 건 아니지만 네.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이 그 전염병 때문에 단속이 좀 느슨하구나 안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통계를 보니까 작년 7월, 8월 달에 그 음주 단속보다 오히려 올해 인파수 더 많았어요, 사실은. 하지만 느끼는 감정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생각해서 음주를 하시는데 예. 음주를 하시면 꼭 대리운전을 부르시던가 아니면은 꼭 차를 바뀌셔야 되는데 끌깜박하시고 이런 음주하다 보면은 뭐 음주 단속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까지 뺐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은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음주운전 뭐 정지라든가 취소에 대한 수치도 높여놨고 그리고 이렇게 윤창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다 그러면 글쎄요. 어떤 대책들이 또 나와야 되는 것인지 뭘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좀 음주운전 어떤 대안들이 좀 있으면 어떤 보완책들이 있으면 좋을지 좀 의견 듣겠습니다. 배상훈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사실 뭐 기준도 낮추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경험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정권에서 뭐 일괄적으로 사면을 해준다든가 이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무작금 음주운전이 처벌이 안 된다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확실한 것은 처벌이 확실히 되고 이것이 나중에라면 음주운전으로 폐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드시 심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대안이고 차제에 어떤 음주운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어떤 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도 보완이 돼야지만이 네. 형사적인 거는 사실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이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 인식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팀장님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음주운전을 막는 방법은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차량에 감지기를 달아가지고 음주한 사람들은 차량 시동에 안 걸리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또 잘 먹히질 않고 그다음에 또 형사처벌은 사실은 그 법정형은 높은데 재판의 선고형은 좀 낮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고형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건 민사상 손해배상을 좀 강하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 의식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경찰 진이나 소아단속 부서에서는 좀 더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음주 운전하는 걸 낮출 수밖에 없는 별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좀 가슴 아픈데 어떻든 외국처럼 무슨 차량 색깔을 바른다든가 번호판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벌 기준을 정확히 하고 또 그리고 운전 사람들한테 민사 배상도 확실히 하는 거 네. 그러면 아무래도 운전자를 좀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 전화로 만나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함께 근무를 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직접 뗀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분 뒤에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고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기원배 팀장께서 좀 개요를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지난해 6월 4일 날 그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중환자실에서 56세가 아내가 이제 누워 식기에 병원에 계속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그 아내가 이제 그 무의식이니까는 기도에 습관된 그 인공호흡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제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서 그 징역 5년을 선고한, 살인죄로 이제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예.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거죠? 그렇죠. 선고한 거죠. 검찰에서는 7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재판장에서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에 했던 걸 알고 있는데, 배심원들도 유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역 5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예. 죄가 있냐 없냐를 좀 떠나서 우리 주변에도 좀 이런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예. 분명한 거는 현실적으로 이게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존엄사 문제라든가 연명치료 문제 관련된 부분에서 한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대신 2018년도에 연명치료 결정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일단은 돼서 그 뒤에 이제 관련된 법규가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가정의 사정 자체가 좀 그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연명치료 결정법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예. 이 가정은 어떤 이 가해자분은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것이 일정 정도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을 남편이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배심원 9명은 모두가 다 유죄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배심원 모두가 유죄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부도 그랬지만 인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존엄하지 않습니까? 네. 하체를 해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따졌는데 아마 그 배심원 제도를 요청했던 그 피의자, 네. 그분은 거기에 이름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자기 아내가 평소에도 이제 아마 유황사를 했던 모양인데, 평소에도 자기가 그런 경우 당했을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네네. 그리고 이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들기 때문에, 경제도 부담을 했고, 본인도 아마 유황사였는데,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연명치료 받는 사람들이 뭐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돈을 받는 걸 봐서는 우리 아내도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했다고 했지만 네. 실제적으로 배심원단이 볼 때는 사람 생명 존엄한데 이거를 남이 어떻게 뗄 수 있느냐 이렇게 때문에 아마 유죄로 판단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의사분이랑 아니면 의료진이랑 충분히 의논을 하고 네. 아니면 또 그 이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네. 이게 이제 배심원들이 모두 유죄를 내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혹시라도 네.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내의 생명을 경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배심원들의 의심이 있는 거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연명치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주치의라든가 아니면 전문 의료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규정된 이유는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예. 연명치료를 본인이 실제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실히 했고 또 담당 의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 본인이 그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족 2인 이상이 똑같은 일치형 의사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 네. 그리고 또 담당 의사가 그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의사 2명이 의사 2명 정도가 확인을 주는 거예요. 연명치료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안 해도 가능한데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처벌 받는 것이지 이런 규정을 거치거나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의료진이랑 가족이 네. 의견이 상충할 경우 이게 사실은 이 연명치료법의 조금 한계라든가 보완할 점 부분이거든요. 예. 만약의 경우 의료진은 수단이 좀 더 있다 해보자라고 네네. 했는데 가족은, 가족은 조금 예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경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되느냐. 그럼 이게 그게 이제 우선순위 결정할 때 이게 혹시 가족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 그럼 의사는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있는 법에서는 조금 이 결정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부분도 차후에는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음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들어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들리세요?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함께하고 계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조두순 90일 석 달 뒤면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조두순과 관련해서 출소 막아달라는 청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조두순 관련 법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지금 조두순 안 나올 수 아까 그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 법률로 해서는 소급증이 예. 안 되기 때문에 네. 조두순이가 12월 13일 날 출소하는 걸 알고 있는데 본인이 출소를 해서 안산으로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산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어쨌든 조두순이가 출소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상에 더 이상 교도소에 더 붙잡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와서 다른 방법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법무부라든지 검찰에 이런 데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향형을 다 마친 사람한테는 예. 예, 그 사람만을 위한 법은 일반 형법의 원리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조두순법의 한계죠. 왜냐하면 조두순법을 제정했다더라도 조두순은 이미 12월 13일이면은 자신의 형을 다 마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사정이 있는 거죠. 앞서 김은배 팀장께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하면 1대1 감독을 붙이겠다 이런 대책을 밝히기는 했다고는 하는데 이 방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는?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김은배 팀장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자발찌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무부에서는 사실은 전자발찌를 낀 사람에 대해서 전자 감독 대상자이기 때문에 특정 보관차를 한 명을 배치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선이라든지 생활계획을 너 매주마다 보고해라. 이렇게 보고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두순 씨를 그 관찰관이 찾아가는 거예요. 부시에 네. 찾아가가지고 한 주에 4회 이상 찾아간다고 하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다른 범죄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나 아니면은 문제가 있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중 관리 요원을 배치하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의 경비라든지 예산 그리고 인원이 좀 부족하긴 하더라도 조두순이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이라든지 안산 시민의 그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소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어떤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네. 배상훈 교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조두순 출소 관련해서 뭐 보호수용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지도 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예, 보호수용법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사회보호법과 비슷한 건데요. 말하자면 성폭력 범죄 3회 이상, 살인범죄 2회 이상이라는 특정한 기준을 정해갖고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를 위해서 이것을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바로 출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정 기간 뭐 그걸 정하겠죠. 5년이면 5년, 7년 동안 다시 특정한 어떤 시설에 수용하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물론 이것을 제기하는 어떤 학자라든가 전문가에 따라 다르지만은 네.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런 방향으로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어떤 출소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걸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14년도하고 16년도에 두 차례 올렸는데 입법이 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소하기 전에 입법 요구에서 통과되면 가능은 하거든요. 네. 가능은 한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 재범행이 있을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살인이라든지 성폭력 13세 미만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재범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위험성이 네. 있을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7년까지, 그러니까 7년 이내로 이 사람을 사회에 격리시켜서 보호수용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출소를 했다 하더라도 보호수용소에 그 사람을 수용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조두순이가 출소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지. 출소한 뒤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걸 좀 입법 예고를 원하고는 있는데 그 기간에 요게 될까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보호수용 법이라는 것 자체가 예. 법률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이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네.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악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고 그 이전에 이제 성범죄자들과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그 외에 다른 어떤 예방 조치들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네. 그 중에 하나로서 보호수용이 돼야 되는 거지. 보호수용이 주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가둬놓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7년 뒤엔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7년 뒤에 출소하면 그때는 더 위험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년 뒤에 또 7년을 가둘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광범위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성공격이라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네네. 이게 10년 뒤에도 감추졌다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 거기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보호수용 얘기를 뜬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조두순의 상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4월 달에 심리치료한 결과는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몇 개월 사이에 바뀌거나 뭐 치료로 완전히 나아지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거는 예. 특히 아동성에 대한 공격성이라는 것은 몇 달 새에 바뀐다는 건 그건 거의 절대 없는 거고요. 예. 최소한 3년, 길으면 5년 정도의 꾸준한 어떤 치료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지만이 그나마 좀 방향이 바뀌는데 그래서 늦었다는 겁니다. 조두순에 대한 이 조치가. 현재로서는 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 같고 대책들 강구한다고는 하고 1대1로 뭐 여러 가지 감독 붙인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출소 전에 다시 한번 좀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경찰 오늘 전화로 함께했는데요.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